안녕하세요. 룰루서쉬입니다. 오늘은 불판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3중 스텐 불판입니다. 맨 윗면과 아랫면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척할 때막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스테인리스 특성상 고기 겉면이 불판에 달라붙는 현상 또는 겉면이 빠르게 익는 현상, 가운데는 안 익고 겉면이 타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코팅 불판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불판이고 거의 능력치가 평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숯불 다 가능하고요. 장점으로는 그냥 평타인 불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재코팅을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돌판입니다. 돌판의 장점으로는 한 번에 삼겹살, 김치, 콩나물, 새우, 소세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열 전도율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한번 열이 받으면 은근한 불로 고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충격과 또는 금이 갔을 때 세척이 어렵습니다. 금이 간 경우 주로 계속 쓰시는 사장들이 있지만 거기에 세제나 뭐 이런 게 계속 끼기 때문에 금이 갔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동그라미가 원형 실시리 불판이고 네모가 사각 실시리 불판입니다. 장점으로는 고기를 숯불에 구울 시 직화로 최대한 많은 면적을 숯불로 직화를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저실 모양의 줄이 끊어지면 이것도 수리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근히 실이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해서 다른 불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불판 한 개당 비용도 비쌉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주물 불판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의 사진을 연달아 보여드렸는데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의 장점은 고기를 구울 시 그릴링이라고 합니다. 고기에 문양이 새겨지는 거죠. 이 불판의 모양대로 고기가 타면서 문양이 새겨지기 때문에 아주 이쁜, 먹지 않아도 벌써 눈으로 이쁜 그릴 모양을 내서 손님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과 그다음 손님의 눈을 만족시켜주고요. 단점으로는 저 모양대로 세척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사진은 그나마 세척이 좀 편한데 두 번째 사진, 저 촘촘한 구멍들. 저 세척하기가 무지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는 소뚜껑 삼겹살 사진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가장 많이 먹었던 불판이며, 그다음 이 불판들 세 가지가 단점으로는 세척을 한후잘 말려준 후 다시 기름칠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름칠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스텐 석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3중 스텐 석쇠보다 실실이처럼 줄이가 있죠. 실실이보다 직화로 구웠을 때더 장점을 살린 불판이 끊어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불판을 자주 갈았을 때저 불판을 씻는 게 까다롭습니다. 실실이가 가장 수세미로 몇번 문대면 되는데, 이건 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이 석쇠보다는 실실이로 저는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인데요. 되게 얇죠? 이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회용 석쇠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장에 200원, 23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무한리필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사용을 잘안 했지만 지금 계속 이게 유행을 타는 이유는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들여서 불판을 닦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일회용 석쇠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가지의 불판을 알아봤는데요. 장점과 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선택은 사장님들의 몫이지만 숯불로 할 거냐, 가스로 할 거냐, 거기에서 또 불판이 나눠집니다.
어떤 고기를 팔 거냐, 또 어떤 불판을 써서 궁합을 맞출 거냐는 사장님의 선택이고, 어떤 불판이 최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